얼마 전에 우리 이시안이 리버풀 코치 한번 만났나? 알고 계시는구나. 역시 또 할아버지 관심 많으시지, 축구. 코치님께서 이시안이 칭찬을 많이 하던데. 아유. 네, 많이. 많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주특기가 뭔데, 시안이는? 저요? 응. 슈팅. 아, 진짜? 나중에 아빠만큼 네가 잘할 수가 있나? 더 잘할 거예요. 제아 여기가 이제 할아버지 집이에요? 제아 빼고는 한 2년 전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학창 정년 때 한번 오고 잘 기억이 안 나. 뭐 제아는 항상 갈 때 시합하고 겹쳐가지고. 제아, 시아니. 안녕하세요. 네. 저 위에. 안녕하세요. 어서 올라와. 땡. 바로. It's 나는 꿈이 없었다. 너의 꿈이 나의 꿈이었다. 항상 제가 잘하든 못하든 힘들든 기쁘든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가 은퇴를 하지만 본인도 이제 축구 선수의 아버지의 은퇴를 하는 날이다, 내일이. 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시안이. 왔어요. 들어와. 아이고, 많이 컸네. 이재아도 많이 컸네. 네. 이거 뭐고? 그냥 뭐지. 간식. 아, 애들도 할아버지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겠다. 아빠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여기 딱 오니까 이제 기억이 난다. 와 주셨어요. 아직도 이렇게. 어머. 야 공하고 신발만 해도 진짜. 거의 박물관 아니에요? 박물관이죠. 왜? 이동 선수의 박물관인 거죠. 이걸 아버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모아서 집에 다 놔두시더라고요. 어머 감사해라. 아 못 버리지. 블라인드가 이동국 선수예요? 누가 봐도 이동국 선수지. 블라인드가 이동국 선수. 그래 시작. 오래간만에 받아보네, 이러네. 자. 아우, 용돈 주세요. 용돈 주신다. 그, 제아는 컸으니까, 자. 와, 제아는 컸으니까 얼마나. 아빠는 더 크니까. 아이, 아빠는. 아들은, 아들은. 아빠는 이거 세 배 떠, 이거. 자, 이거 주고. 차라, 차라. 센스 있으시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시안이 리버풀 코치 한번 만났나? 알고 계시는구나. 역시 또 할아버지 관심 많으시지, 축구. 코치님께서 이시안이 칭찬을 많이 하던데. 아유. 네, 많이. 많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주특기가 뭔데, 시안이는? 저요? 응. 슈팅. 아, 진짜? 나중에 아빠만큼 네가 잘할 수가 있나? 더 잘할 거예요. 오, 표정. 진짜가? 아빠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 시안이. 아빠 언제부터 운동 잘했어요? 그때가 이제 이제 3, 4학년 무렵에 그 당시에 이제 아빠는 뭐 넓이뛰기 해도 1등. 다 1등이야. 1등, 그렇지. 운동신경이. 맞아, 운동신경 좋잖아요. 1등 했는 거 보여줄까? 그 당시에 상장. 어? 가 올게. 리피 줄게. 그 상장이 아직 있어요? 그걸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시안 이리 와봐. 내가 이시안 옆에 봐봐. 자, 봐라. 진짜 아버님 멋지다. 멀리 쫓아가고 멀리 뛰기. 요 이제 여기서 1위다. 1위. 요거는 뭐야, 몇 초야? 공 던지기. 공 던지기를 1등했어요? 그러니까. 대박. 이거 내가 만약 공만 잘 던지고 그랬으면은 은병이 언니 없었을 수도 있지. 잘 던졌어. 은병이 언니 없었을 수도 있지. 잘 던졌어. 야. 맞네. 2등에서 그럼 내가 축구했지. 야. 나도 우리 동네에서 축구부가 있었으면 축구했었을 텐데. 그럼 이동국이 없었지.
100m 달리기. 100m. 1등이야. 무조건 했다 하면은. 했다 하면 1위구나. 아빠는 1위 아니면 안 해요? 뭐? 와, 안 하지. 야. 그래서 아빠가 이거 대회를 나가서 그 축구팀이 있는 감독님 있지. 아빠를 보고 이제 스카우트를 해 갔어. 그래서 초등학교 와. 4학년 때부터 아빠는 축구를 시작한 거야. 어. 스카우트 당했구나. 야. 여기 아빠 옛날 축구화들 막 그때 놔두고 그랬었는데. 야, 여기 있는 축구화들이 23년 넘은 축구화들이야. 야, 축구화. 와, 축구화가 이렇게 와. 많아. 대부분 다 버리는데. 아, 이게 그대로 있다고? 이제 시안이 크면 시안이가 다 신어야지. 맞아요. 우와. 그 신발 신고 이제 경기장 나갔어. 야. 시안이 너 한번 신어볼래? 이게. 되게 크니? 이게 축구화가 그때 당시에 한 3만 원 정도 했었어, 3만 원. 3만 원이었는데 아빠가 이제 3만 3천 원이라고 얘기해가지고 3천 원 빙장 줬거든. 모르셨어요? 어? 아니 알고도 그냥 주신 걸 수도 있어. 아니 아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여기 보면은 우리는 맨 땅에서 축구를 했으니까 이게 여기에 빵꾸가 난단 말이야 이게. 빵꾸가 나면 여기 구두방에 가가지고 여기 떼어 이렇게 이게 축구를 막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이게 다 달아. 그러면 이제 창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를 뜯고 그렇지. 다른 창을 갈아가지고 또 신어. 축구화가 많이 신으니까. 그래, 그렇죠. 뒤에 이 지금 봐봐. 이 깔창. 깔창. 다 지금. 뒤꿈치선. 아. 그치. 역사가 있다, 그죠? 아. 역사가. 아직까지 아빠 그 땀 냄새가 있지 않아? 봐봐. 왜 맡아 그걸 왜? 왜 맡아 그걸 왜? 아 귀여워. 야 역사다. 아, 30년 발 냄새를 땀 냄새를 지금. 아 시안이가. 아빠도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신던 거 모아놓고 있어? 아빠가 그런 걸 하겠나 지금? 저는 정말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와 절대 제 미안. 아빠. 저건 뭐야? 스크랩북? 야, 그거 잘못만 하면 할아버지한테 혼난다. 연도별로 다 정리. 할아버지. 연도별로 다 정리하셨대요? 대단하시다. 할아버지 진짜. 보물 1호야? 어, 보물 1호야. 집에 불이 났다 하면 딴 거 가갈 거 없어. 이것만 들고 나오면 된다. 아우, 세상에. 지금은 이렇게 신문 같은 게 없잖아. 응. 인터넷에서 다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어떤 정보나 뉴스를 무조건 하고 신문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었어. 터미널 갑판 때 보면 신문별로 탁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씩 다. 맞아. 맞아. 아빠가 언급된 건 다 찾은 거. 할아버지께서 아빠 이름 세 글자만 들어가 있지 다 오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그냥. 여기 완전 그냥 한 줄. 이동국. 아유. 와, 여기 차범근 축구상. 저 시절부터? 저 이름만 나와도 되게 오래가지고. 예, 초등학교에 일해갖고 최고 큰 상이 잡은 건 축구상이었어. 이 상 타는 날에 눈이 그래 마여 왔어요. 크, 서울에 눈이 억수로 왔다. 어, 억수로 왔어, 장훈, 그날이. 아우, 아픈. 아버님도 새롭겠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 배 대진표를 갖다가 할아버지가 대진표까지 다 이렇게. 어, 대진표를 또 갖고 계시네. 와. 학교 다닐 때 경기했던 대진표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대박이다. 이게 이런 게 역사라. 보조롱구 배제고하고 지금 이래 해서 저게 차돌이 선수도 배제고에서 자 뛰지. 어, 차돌이 선수네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만나서 경기를 하고. 이럴 적에 차범근 축구 감독이 자기 자식이 되니까 이제 보라 효창 운동장에 온 거야. 여기에서 이제 차범근 감독 눈에 팍 들어온 거야. 이제 차범근 감독님이 프랑스 월드컵에 나갈 적에 최연소 아빠를 갖다가 프랑스 월드컵에 딱. 뭐 한 골을 넣어서 16강에 들 수 있도록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굉장히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도 자랑스럽게 아들을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신 거지. 그 자료는 항상 그 이동국이라는 그 어떠한 인생의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의 기록이니까 그 순간이 지나가면은 또 그런 걸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래 뭐 나름대로의 그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멋있다. 멋지시다. 진짜 멋지시다. 시아 좀 봐. 지희가 누구야? 어, 설마 아빠의 첫사랑? 지희? 아, 설마? 지희? 어, 뒤에 편지도 있어. 오, 팬인가 보네. 저렇게 팬들이 선물 준 거를 그것도 다 가지고 계세요. 와. 아버님이? 2001년 8월 2일 날 시작해서 9월 23일 한 달 동안 술을 놓으셨던 팬들이 선물해 준 거지. 와. 아, 정말 저거는 한 땀 한 땀이니까, 그지? 아, 팬레터구나. 아빠 팬이 있었던 사람이야. 축구할 때. 그때. 그 당시에 포항 우체국에서 아예 이동국이 함을 만들었다. 그 정도였어. 진짜요? 아, 팬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우체부들이 배달을 못 하니까 인형이고 뭐 가오간 선물하고 팬데타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와갖고 이제 차 갖다 대야 싣고 오고 엄청나네. 하루에 팬레터가 300통에서 800통까지 와. 진짜 좋겠다. 팬들이 워낙 많이 몰리니까 집에를 못 들어가는 팬들이 막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다. 최고였죠. 그 당시에 그만큼 인기 있었다. 아빠 인기 엄청 많았어, 시안이. 아이들은 관심이 없죠, 지금? 안 됐네요, 애들은. 안물 안... 그렇지, 애들은. 자, 그거는 아빠 거는 일단 접어봐라. 이거는 제아, 이거는 뭐 이거 해야 제아 거요? 제아 거도 있어요? 제아 거도 하셨더라고요. 나 제아 거도 있네? 맨 처음에 니 그... 아, 나 이 형 해서 저게... 할아버지의 나왔는데. 행복이네요. 저거는 오남매들 이제 이래 아빠 이제 끝나서니 너희들 이제 이래 해준다고 이제 이래. 기사까지 이제, 다 프린트해내셨구나. 이제 기사거리 이래 나오면 다 이게 이제 피눈 모석이다. 우리 거도 있어요? 우리 거도 있어? 요즘 피눈 모석이에 이제 집중적으로 다 이제 이래 나오는 거야. 집중 스크랩.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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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윤준이도 있다, 윤준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좀 스크랩 좀 해놓으라고. 미나 거. 아, 진짜 대단하시다. 야, 이거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네. 인터넷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라고. 느낌이 다르지. 와, 최근 것까지 다. 재활 이거 할 때 아버지 TV 보면서 이거 우셨다, 안 우셨다? 우셨다. 우셨지. 무조건 우셨을 것 같아요. 그건 묻지 마라, 지금. 근데 이런 꼼꼼한 거 보니까 시안이는 할아버지 닮았네. 시안이 꼼꼼해요? 시안이 꼼꼼해요? 진짜? 이렇게 꼼꼼하지 않아. 이렇게는 꼼꼼하지 않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보셨을 때 아빠 누가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오남매 중에서. 참호생아 전 흔히 같은 거는 네가 그 재야가 닮았지. 그거는 정신력을 그런데. 얼굴은 누가 제일 잘 많이 닮았어? 얼굴은 누구? 난 아니야. 회피하는데? 아니, 너 머리 짧으면 아빠랑 똑같을 거. 엄마 닮았어. 전혀. 샤이는 아빠 닮았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아빠 닮았다 그러면 싫어하더라고. 왜요? 아빠 너무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제일 싫어요. 아빠 닮았다는 얘기. 왜 그러지? 나 지아도 너무 예쁘고. 샤이도 아빠 좀 닮았나? 샤이 뭐 아빠 좀 닮은 거 그렇다 뭐. 닮았어. 닮았네. 닮았네. 시안이 아빠 닮았어. 할아버지는 무슨 운동 잘 하셨어요? 배구를 좀 잘했다. 아버지는 배구 하셨어요? 배구. 군대 있을 때도 배구 선수로 해갖고 트로피도 따고 그래서
군대를 해병대 출신의 월남전 참전을 두 번 하시고 오셔가지고 대구선수. 저 주 특기는 막 점프해갖고 딱 스파이크 날리는 거 막. 멋지시다 아버지. 상대방이 브리핑 이래 붙어도 안 받친다. 그 정도로 점프력이 좋았어. 진짜로 점프 하나는 내가 참 끝내줬다. 운동 DNA네. 다 있어, 그지? 여기가 아빠 학교였대, 시아나. 오, 모교 가신 거예요? 네. 나도 가끔 가보고 싶을 때 있어, 학교. 몇 년 만이야? 여기가 졸업하고 거의 온 적이 없으니까 25년, 6년. 아. 근데 다 기억이 나? 이 길이 기억이 나. 여기가 매점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가파르잖아.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갔다 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뛰었는지 뛴 걸로 따지면 지구 한 바퀴 돌았을 거야. 야, 여기는 참 변함이 없다. 네. 학부형들 여기 앉아갖고 공경하고 땡볕에서 아들들이 뛰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게 시원한 데서 앉아서 그 시원한 구경하시고. 데가 절대로 아니다. 그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런 거고. 난 맨땅으로 하는 게 처음이야. 맨땅에서 하는 게 처음이야? 응. 나는 좀 좋은 시대에서 태어났어. 나는 좀 좋은 시대에서 태어났어. 아우야, 좋은 시대인 줄 알아. 어른이다. 시합하자. 누나 공 뺏어봐. 에이, 뺏겠지. 야, 이 잘해. 아, 시야 잘한다니까. 진짜 잘해. 아, 이제 축구는 안 돼, 누나들이. 몸을 가지고 노는데, 지아를. 반칙! 반칙! 아니야? 반칙! 너무 억울해. 이 시안이 힘에 맨날 밀려. 힘으로 절대 못 이겨, 아, 시안이. 힘을 키워야지, 이제 시안이는. 잠깐만요. 저 사이에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학원 그 차로 막 우리 선수들 막 시합 가고 전지훈련 가고 막 그러면 항상 막 태워주고 막 그랬잖아. 그게 아버지가? 쉽지 않았는 그런 일인데. 자식이 운동한다 하는데 뒤짐지고 있는 사람이 학부형들이 어떻겠노? 마지막 졸업할 때 뭐 감사패, 뭐 공로상 이런 것도 막 해가지고 받으셨잖아요. 학교 일에 처음이란 얘기더라고. 공로상을 받으셨, 감사패를. 야, 아버지가 그 학원 버스를 운전하셔가지고 큰 차가 있어가지고 선수들을 모든 경기를 다 쫓아다니셨어. 아버지 정말 고생하셨다. 그 학교 입장에서는 엄청 고마운 거지. 그래, 공로패를. 진짜. 그래 상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기분은 좋지. 니는 알까 몰라. 그 경기 때마다 골을 넣으면은 꼭 학부형들이 막 한턱 내라 한다고. 아. 상 탔다고 또 학부형들한테 한 잔 안 냈나. 돈 또 썼네요. 안 낼 수가 있나. 빚지더라도 뭐. 아, 빚을 지겠으니까 부르자네, 부르자. 그 빚진 건 니가 다 안 갚았다. 갑자기 저렇게 멋진 아버지를 만나셨대요. 아빠. 아? 힘들었어. 어? 힘들었어. 맨땅에서 타니까 어땠어? 맨땅에서 차니까 뭔가 못 찾을 것 같은데 잘 찾아. 아, 귀여워. 근데 원래 흙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덜 다치지. 아빠가 새벽에 항상 여기 와서 운동을 했어. 저 운동장에서 후배들 했었죠. 아니면 또 동료 선수 한 명 데리고 나와서 저 벽에다 차고 계속적으로 1대1 연습을 한 거야. 그 할아버지가 그때 새벽에 보면 1시 막 그때 2시 들어오시는데 한 번씩 이게 진짜 힘들다 그러면은 태워주시고 그랬었거든. 야. 그 학원 이름 막 적혀 있어. 그걸로 오시니까 그게 약간 좀 창피하긴 했었는데 친구들 많이 보면 그때 만사를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그치. 그리고 지금 와서도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빠가 어리석었던 일이고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그치. 대단하신 거지. 세월이 이래 흐르니까 알아주기 고맙지. 너 만약에 새벽 운동 나갈 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빠도 못할 것 같아. 못해. 아빠 주무시죠. 야, 택시 타고 와. 다르지. 여기 계단 엄청 많이 뛰었어, 여기 옆에. 계단, 계단, 오! 야, 이 계단 훈련 많이 했겠는데요? 네, 많이 했어요. 끔찍하다. 운동선수로 그냥. 계단 수 78개인가, 77개인가? 계단 숫자까지 외우고 있었는데. 진짜 많다. 아버지가 이렇게 뛰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땀을 흘리고 꿈을 키웠던 그 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저 셋이 동시에 들어왔어. 지금 연일대 해수욕장이라는데 여기가 그래서 이 바닷가가 아빠 놀이터였어. 어머, 시안인데요? 시안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시안이래요. 똑같이 생겼다 근데 시안이랑.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아빠 튜브에 태워가지고 했던 그런 사진. 거기가 여기야. 연일대. 축구하기 전 학교가 저쪽이어가지고 전학을 가면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였어요. 아, 꽤 멀다. 아, 되게 그 옛날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옛날 사람 같지 않은데. 얘기 들어보면 되게 옛날 사람 같지 않은데. 유니폼이 25년 전 거라니까 지금 이게. 아니 또 본인이랑 뭐 몇 살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뭐 옛날 사람처럼 얘기하세요. 야, 여기 오니까 바다를 보면서 밥을 먹는구나. 시안아, 포항은 뭐가 유명하게 해요? 바다. 음식은? 포항에 또 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왜? 회라 그랬는데 왜라 그래? 회라 그랬는데 왜? 뭐가? 아니 왜? 여기는 오면은 시안아 물회가 유명해. 물회. 나는 물회 먹을래. 특이하죠. 포항 물회는 국물이 없어요. 어? 국물이 없어요? 어, 저렇게 해서 아, 비빔처럼. 아, 이거 물회 이게 전복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아빠 이제 운동할 때 있잖아. 할머니가 물회를 만들어 줘. 근데 이제 큰 아빠랑 고모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빠 물회만 밑에 전복이 있었던 거야. 깔아서 형하고 누나한테는 안 주고 나한테만 줬던 거야. 밑에 바닥에. 야, 그런 것까지. 왜냐면 운동선수가 체력 소비가 많으니까. 해줘야 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운동선수가 뭐가야 힘이 나지. 맞아요. 운동선수 아닌 그 일반인들은 막 그래 운동장 뛰는 선수한테 양보를 해야지. 일반인 누나들. 딱 보면 알겠죠. 돈 없는 게 자기한테 없는 게 저기 있으니까. 네. 근데 내가 형 이건 왜 없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전복 싫어한다고. 형이.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전복해서 같이 가족들하고 있으면 엄청 잘 드시더라고. 얼마나 지혜로우셔. 그러니까요. 잘해야겠어요 진짜. 그런 득과 득이 쌓여서 엄청난 슈퍼스타가 탄생이 되는가 봅니다. 예. 재하가 또. 운동을 하니까 네. 특별히 뭐 해주는 게 있나? 재아는 워낙 잘 먹잖아, 재아가. 그래서 뭐 특별하게 해줄 게 없었죠. 좋아하는 것도 뭐 다 비슷하고, 아빠랑. 집안에 선수를 하나를 키우다 보면 너 아빠는 이제 뭘 좋은 걸 먹여야 되노? 누가 이제 이런 뭐 삼삼을 하나 먹이면 좋다. 힘이 생길 거다. 응? 그러니까 이제 먹여보려고 이제. 아주 깊은 산 중에 이제 10만이 집을 찾아가 갖고 어렵게 구입하는 거야. 대단하시다. 그래 이제 아빠 이제 뭐 하라고 가면 아빠도 안 먹는다. 미안한 거지. 맞아. 미안한 거지. 이제 집이 뭐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뭐 그냥 하는데 집에 또
형편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도 않은데 그거를 조금씩 모아서 사갖고 오셔서 이제 먹이는 거야. 아빠도 그렇게 싫은 거지. 그것도 핸드폰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한두 번은 먹었겠지? 그럼 다 절대 이거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안 먹는다고.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그거였을 거야, 아마. 그래. 그 시기는 뒷바라지 하기가 힘들었다. 너가 아빠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고. 예. 지금이야 뭐 그렇게 풍족하지만. 그럼요. 아빠 어렸을 때 경기하고 그러면은 막 잔소리 하시고 그러셨어요? 할아버지 잔소리 했냐고? 그래 힘들게 운동하고 왔는데 의하고 젖자고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 뭐 이야기 안 해도 더 이상했어. 아. 뭐 경기도 잘 뛰고 골도 넣고 이러는데 뭐 더 이상 나무를 이렇게 뭐 있냐. 와. 아 최고다 진짜 아버지. 더 이상 나무랄 게 없었대잖아. 아빠가 이제 경기할 때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많이 봤잖아. 할아버지 어떤 느낌이었어? 아빠 경기 보러 갈 때. 진지하시고 엄청 엄청 집중하시고 진짜 절대 자리를 절대 비우시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시고 한 번도 화장실 가신 거 본 적 없어. 그 하나하나 다 그 눈에 다 여야지 그날에 그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을 해야지 그걸 안 보면 안 되지 한순간도. 아 대단하시네. 현역 시절 경기 때 거의 다 오셨던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시네. 항상 할아버지나 할머니하고 같이 두 분이서 같이 다니셔. 근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번 그 독일로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막 해외 아마 그때 처음으로 해외 오셨는 게 독일이었을 건데 아빠 브레멘에 있을 때 그때 저 이제 운동 나오고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마트에 이제 서로 이제 언어도 안 통하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걸어가가지고 그래서 보고 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장 봐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어떤 거 해먹자 하고 그런 게 나는 아직 딸 그때가 가장 두 분이서 행복하게 잘 지내신 것 같은. 내 아들이 해외 진출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그치. 밥 먹고 이제 산책 그 뒤에 바로 이게 숲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근데 숲 속에 이제 이렇게 막 걸어가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이게 둘이 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는 아버지랑 둘이 있었을 때 되게 낯설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대화가 별로 없었지. 재아가 다쳤을 때 제 느낌이 아마 아버지가 받은 그런 느낌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2002년에 월드컵을 못 뛰고 2006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십자인대를 끊어졌을 때 아이고 그러니까 저때 나 그쪽을 봤거든. 물론 아픈 것도 그렇지만 이 아들의 그 목표나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안 좋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들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해를 하면서 이해할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해할 것 같고 아버지가 저한테 해줬던 그런 것들을 저는 재아한테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하죠. 아버지한테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치. 그 항상 운동선수의 부모들은 가슴 조이고 산다. 마음 편한 날이 별로 없다. 운동장에 뒤따라 다니면서도 골 넣을 때 네가 서려면 골 넣을 때 그때 잠시 반짝 참 즐겁고 기쁘지. 그런 날보다 더 슬픈 날이 더 많다. 얼마큼 그 부상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고생을 했노. 나한테 그 당시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축구 선수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 전화 받고 내가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한다. 눈물을 갖다가
한 방에서 흘릴 준비가 돼 있으면은 시계라. 나는 눈물을 한 방에서 이상으로 내가 쏟은 사람이다.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어. 진짜 아버지가 만드셨네요. 브레멘에 가갖고 그 참 뒷바라지를 한다고 엄마하고 둘이 출발했을 적에는 참 마음이 상당히 부풀었잖아. 네. 자 이제는 뭔가 이제 세계 무대 한번 가고 한번 해보자. 그래 했는데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니까네. 그렇죠. 경기에 들어가고 싶어갖고 그렇게 몸을 풀고 그렇게 그래 있는데도 끝내 못 가고 나 사실은 그 부르면 그 공원에 그 들어가고 나도 진짜 눈물 막 흘렸다. 그래서 참 낯설은 이 땅에 와갖고 내가 그때 내가 생각하면은 와 내 이거 있잖아 네 이거 알란가 몰라 뭐예요? 거기서 내가 일기를 썼다 하루하루 그 공원에서요? 어머 산책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 4월 14일 오늘은 동구의 시작 날이다. 오늘 역시 이동훈 선수는 출전하지 못했다. 연속 세 경기 출전은 못한다. 브레멘 2-1로 승했다. 정말 할 말이 없어.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 저녁에 동구에 오면 인상이 어떨까? 항상 건강하고 준비 상태로 출전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인내하라 이제. 속이 많이 상한 모양이다. 새벽녘에 들어왔다. 술 한 잔 거나하게 하고. 이걸 내가 꽁꽁 숙여놨다가 내 니한테 인자 얘기야. 아, 나는 브레멘 이거 다 치유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저는 그 아버지가 그걸 쓰면서 어떤 생각으로 썼는. 지가 지금 내가 어떻고 뭐 잘하고 못하고 있고 나서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의 그 생각이나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게 지금 딱 와가지고 엄마 이거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런 거는 왜 근데 지금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도 그것까지 갔다 온 흔적이라도 내가 놓자 싶어갖고 내가 그걸 적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적는 거는 없었죠. 기대감에 갔는데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나는 그걸 갖고 와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 오늘 자 내가 그 내가 보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그런 식으로 헌신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할 수 없구나. 이동국의 아버지 축구선수의 아버지는 단 한 명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니 때문에 출세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독일을 갈 것이고 내가 의아하노. 안 좋은 기억이 있었으니까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뭐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예, 시연이 박수! 저희가 준비했어요, 아빠 대신해서. 1호 팬이다. 그 할아버지도 아빠 1호 팬이었는데, 네. 와. 아이고야.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그 뭐야? 선물. 어? 뭐예요? 할아버지 열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뭐야? 뭐예요? 아까 찍어놓은 거다. 네. 학교에서. 어머. 사진 한번 찍자. 응? 네? 할아버지랑 아빠. 아빠가 여기 밑에 앉아.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아빠가 밑에 앉으시고. 내가 이렇게? 네. 오케이. 이래? 그럼 웃어라. 그래, 아빠 좀 웃어. 웃어요. 아, 웃으라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예전 어렸을 때 그 느낌으로. 기쁜 거야, 언니. 행복한 거. 너무 따뜻한. 아유. 야, 이거는 이거는 아,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자세로 아. 찍으라 그랬구나. 근데 아빠가 할아버지랑 스타일이 비슷하다 지금 머리 스타일이. 맞아. 이건 또 무슨 편지까지 또. 지한이가 아. 할아버지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이젠 재한우라 거. 이야, 이거 완전 개미 깨알 같아. 아따, 이게 눈에 좀 어리어리하다. 네가 한번 밀려봐. 그래, 한번 밀려봐. 그래도.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봅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서는 절대 운동선수는 하지 말라고 말리셨잖아요. 가끔 많이 힘들 때는 할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빠가 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빠가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모두 할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테니스 선수로 성공해서 꼭 할아버지 할머니 호강시켜드릴게요. 할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땡큐. 감사해요. 아이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또 고이고이 간직해놔야 돼. 이거는 진짜 고이고이 간직해야지. 저것도 스크랩에 놓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손녀가 처음 써준 편지. 지금 할아버지가 아빠를 인정하셨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축구선수. 그렇게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할아버지한테. 야, 여기서 캐치볼을 하네, 우리는. 재민이가 아닌데? 누구예요? 팔이 쭉쭉 나오네. 누구죠? 날씨 덥다, 그지? 응. 아, 응? 재민이다! 재민아, 오늘 진짜 대선배님들 앞에서 오늘 재민이의 실력을 보여주는 테스트를 할 거야. 긴장될 것 같아. 너무 떨리겠다. 정말 대한민국 투수고 타자고 하거든? 긴장돼. 긴장돼? 진짜 긴장된 것 같아. 오, 저기 삼촌들 있다. 와. 자, 일로 와. 삼촌한테 인사 잘하고. 왔어, 왔어. 와, 오셨군요. 왔어. 정문대 형님. 이대형 이호선 선수.
대단했지, 대단했지. 진짜 훌륭한 팀이었어요. 맞아요. 아, 선수는 유니폼 입을 때 제일 멋있어요. 제일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어,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빠르잖아요. 진짜 달리기 하나는 최고였어, 대형이. 네. 진짜 도루 와. 와.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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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첫 도루를 저분한테 배웠거든요. 아, 진짜? 네. 선수 대 선수로서의 그런 평가를 좀 받아보고 싶었고 지금은 이제 수비를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이야기하지만 수비도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면 투타 모두 도전을 다시 해봐야지라는 그런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삼촌은 타자 그리고 여기 삼촌은 투수야. 삼촌 투수야. 어. 재민아 삼촌 누군지 알겠어? 처음 들어봤니? 진짜로? 진짜로? 이대형 삼촌만 알고 있더라고. 아 진짜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이정우 선수 있잖아, 정우. 오. 정우를 이만할 때 본 것 같아. 아, 너가 처음? 무등 경기장에서. 아, 진짜? 근데 벌써 정말 우리나라의 대단한 선수가 최고의 타자가 됐지. 이정우 선수. 와. 이정우 선수처럼 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지. 재민이가 그럼 오른쪽 투수. 어, 우투? 좌타. 아. 그렇게 만들었네 또 일부러. 아니, 나는 원래... 나도 우리 애기 7살인데 일부러 이렇게 집에서 던져주면 왼손으로 치게 해요. 야구인들이 다 만드네. 만들어요. 만들어요. 뭐가 유리한지는 아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재민이가 투수는 깔고 갔으면 좋겠어. 들었지 재민아. 들었지 재민아. 아, 알겠대. 알겠대.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거를 이제 결정을 좀 하고 싶어서 결정. 아직 포지션에 대해서 좀 정해진 게 없어 지금. 그래서 일단 뭐 대형이랑 성민이가 좀 가르쳐줬으면. 야, 이거 약간 매 눈으로 봐야 되겠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도 잘 부탁해, 재민아. 시범 보여주대. 시범? 어, 좋지 좋지 좋지.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해볼게. 아, 맞아. 진짜 보는 거 중요하지. 너무 뛰고 얘기하면 너무 애기 같은데 또 운동할 때는 네. 달라지니까. 달라져. 맞아, 신기해요. 우와. 어? 어? 스윙스윙 한 것 같은데 저거 진짜 싫어요. 재민아 이런 건 안 봐도 돼. 재민아 이거는 삼촌 공이 슬라이더였어서 그런 거야. 어 너무 지금? 그래도 맞추기라도 해야지 잘은 못 쳐도 대형이가 잘 치는 타자는 아니었으니까 아 빠른 선수 대형 그럼 맞춰줘도 돼요 아니 이거 찾아보면 알아 대형이 폼이 원래 네.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이렇게 쳐요 이렇게 근데 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타자인데 아니 도루 하려면 일단 나가야 도루를 해서 1등을 하지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나가 포볼이나 데드볼이나 막 이런 거 아, 정말. 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쳐서 가끔 나가는 거고 직속 후배예요 고등학교.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해요 직속 후배인데. 동희가 대형이 되게 어려워해. 직속 후배 맞지? 맞아, 모르는 맞아. 건 아니지. 맞아 맞아 친해. 오케이 삼촌 쳐볼게 재민아. 와 맞았다. 와. 저때 기분 진짜 좋잖아요. 야, 스윙이 다르다. 아~ 스윙이 달라. 와. 아, 지금 홈런이에요. 홈런. 홈런 치면 다 멋있어. 멋져. 멋져? 아, 재민이 한번 보시죠, 이제. 재민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 재민이 실력을 한번 보자. 재민이 실력. 우리 재민이 보여줘야죠. 한번 해볼까? 응. 한번 삼촌 봐볼게. 아, 아이고. 긴장했어요. 프로 선수들 앞에서 야구 하려니까 떨렸어요. 아 긴장되지. 앞에 너무 잘해버리니까 부담될 것 같아. 네. 그렇죠. 처음 이제 프로 삼촌들 실력을 봤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 와인드업.
오. 지금 100%로 던지는 거 아니지 아직? 80%. 80%. 삼촌한테 커브도 보여드려, 커브도. 커브도 있어? 야, 아빠가 이렇게 잡네, 너클 커브. 너클 커브를 벌써 던져? 손도 잡은데? 아, 벌써 커브를 던져? 제가 저 너클 커브를 가르쳐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립이 한 번씩 나올 때 제가 이렇게 너클처럼 던지는데 그걸 보고 절대 던지지 말라고 말라고는 하는데. 근데 아빠 시키셨네요. 해보라고? 네, 가끔 이제 시켜보고. 오! 오! 와! 또 다른 구질 없어? 아, 어, 체인지업이요. 체인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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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업 간대. 벌써? 와. 와. 자, 직구 한 개만 더. 직구 한 개만 더 볼게. 직구. 너 재민아 봐봐. 던질 때 보면 왼팔보다 오른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돼. 근데 재민이 여기서 이렇게 던지니까 제구력이 없는 거야. 딱 안에요. 원포인트다. 아, 두고. 글러브를 낀 저 손이 타겟이거든요. 타겟. 네. 뒤로 빠지는구나. 네. 완전 딱 다르다. 벌어지다 보면 이 던지는 릴리스 포인트가 왔다 갔다 일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신기하네요. 이야. 약간 이 글러브 이렇게 빠지는 것만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앞에다 놔두고 이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봐. 되게 야구 이렇게. 교과서 같네요. 이렇게 네, 빠지지. 저게 교과서적인 폼이죠. 연습 한 번만 해보자. 느낌. 왼손 글러브 가슴 쪽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말고 가슴 쪽으로. 아, 볼 우리도 다르다. 보는 데서 달라 보여. 아, 진짜 선수 같아. 이게 진짜 뭔가 힘이 낭비 없이 나 공에 전달돼. 확실하게. 이게 프로 선수들 보면 대부분 저런 식으로 던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완전 다르네. 근데 저기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더 주자면은 끝과 끝점을 이용해서 써야 돼요. 끝과 끝점이 무슨 말이에요? 공을 던질 때 끝과 끝점의 반동을 이용해서 던지라고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지 최대한의 힘을 뽑았을 수 있으니까. 오늘 굉장히 더 열정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왜 달라?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러면 삼촌이 미션 하나 줄게. 삼촌이 말한 코스에다가 스트라이크 던지기 한번 해보자. 알았어? 세 번 던지면 성공이야. 미션 성공. 바깥쪽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트라이크. 어우 재밌지. 저래야지 이제 끌어내. 끝까지. 아, 잘 잡았다. 왼손. 아, 왼손 안 보이네. 아, 볼. 아, 볼. 아, 좀 높았어. 아. 아, 비슷했는데. 거의 비슷했는데. 자, 바깥쪽 직구. 딱 저기 쳐다보고 할 수 있다. 여기 딱 보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재밌게 할 수 있지. 스트라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좋았어. 재민이 습득력이 빨라요. 한번 성공. 자, 이번에 몸쪽 직구. 몸쪽! 몸쪽 직구. 자. 집중해서 목표물 보고 눈빛 봐. 와! 또 이렇게 잘 들어가면 약간 또 투수가 하고 싶어질 수 있어. 대박. 그러면 이번에 다시 바깥쪽 찍고 마지막. 자, 바깥쪽 되게 멀리 구석으로 집중해야 돼. 재미 붙인 것 같은데, 벌써. 파이파이. 잘했어. 애들은 자기가 잘한다 칭찬 들으면 하고 싶어지거든. 재민이 스트라이크 던지면 하는 거 있어. 재민 진짜 잘한다. 오. 어깨 벌어지는 거 몰랐는데 삼촌이 하던 대로 하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재밌지. 야, 투타 대결 한번 하면 재밌겠다. 아. 재민이가 던지고 아빠가 치고. 맞아. 아빠 한번 치고 너 던질래? 우와. 오케이. 그럼 아빠가 타석에 들어갈게. 재민이가 투수해. 홈런 때리라. 에이, 설마. 아이, 설마요. 설마. 그러진 않겠지.
자, 내가 심판이에요. 지금 아빠는 투수 시키고 싶어 하는데 뭐 설마 더 때리겠어요? 와! 와! 설마 맞다. 에헤이, 홈런이야? 아, 진짜 속도 부르고 진짜 재민이 마음 넘어. 아빠 뛰어갈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잘한 거 있어서 인정을 하는 법을 순간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열받지 재민아. 다시 오래요. 빨리 다시 가요. 다시 오래. 빨리 다시 가요. 마지막 한 번. 다시 오래요. 다시 오래요. 한 아, 번만 더. 홈런 1점이잖아. 홈런 1점. 와. 또 승부. 진짜 그럼 이제 마지막 승부 재민아. 아빠가 몸 쪽에 낮은 공에 약해. 무릎 보고 던지면 돼. 킥도 더 높게. 되게 저 타석에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럴 거 아니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와. 넘어갔나? 아, 홈런! 와, 진짜 홈런 어떻게 쳤어? 홈런! 와, 진짜 홈런 어떻게 쳤어? 저러고 싶으면 혼자 가서 동전 놓고 가도고 나면 되잖아요. 선수들이랑 해야죠. 저렇게 할 거면 한 번 더. 아 근데 저러니까 계속 한 번 더 하더라고요. 야 재민이 성격이 진짜. 와 승부였구나 형. 아빠가 저 공을 치니까 승부의 기회가 올라왔어요. 오 좋았어. 어떤 거를 하던 간에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뿌듯했고 그래서 안 봐주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승부욕은 좋은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거. 그러니까. 네. 잘하네. 아빠가 수비는 진짜 잘했거든. 어? 또? 이제 그만해. 이제.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재민이가 투수를 왜 안 하는 거야? 어깨가. 그냥 어깨가 이렇게 좋은데? 완전 아파서. 어깨가 아팠었어? 그러면 너 이렇게 보강 운동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야? 보강 운동 집에서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보강 운동 해야 어깨가 안 아프지? 성민이도 안 했던 거 같은데. 삼촌이 알려줄 거야.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야. 야구를 안 하고 쉬는 날에도 보강 운동은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삼촌이 보강 운동 좀 알려줄게. 나 누구신가? 이건 뭘까요? 이거 튜빙이라는 거야. 이 고무 밴드인데. 어디든 이게. 핀 뭐 너무 익숙하죠. 근데 야구는 뭐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이게 어깨 나오는 걸 뒤로 조금 당겨봐. 아, 와, 어깨가 튼튼해진다. 네. 네. 옆에서 어깨 가동 범위를 크게 크게 오, 짧게 이렇게 보강 운동은 크게. 정말 오, 밥을 오, 먹는 것처럼 진짜 좋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 이번에는 이제 계속. 혼자서 하는 방법을 삼촌이 알려줄게. 혼자서 여기서 짧게 짧게 하나 둘 셋 넷 삼촌 요게 한번 만져볼래? 여기 만져봐. 여기 만져봐. 만져줘야 돼. 아, 그렇지. 느낌이 어떻게 오는지 어디가 힘이 들어가는지. 재민이 삼촌이랑 한번 해볼까? 30개 가능한지? 되게 은근히 힘들 것 같아. 같이 해보자. 아 힘들죠. 제대로 배우네요. 우리 손목 이렇게 쓰지 말고 손목을 딱 일자로 유지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당기는 거야. 저기 손목 쓰면 안 되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꿈치 붙이고. 저게 되게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열려, 열이고, 열여덟, 어깨로. 끝도 없이 하네, 끝도 없이. 저게 엄청 도움이 돼요. 스물여덟, 스물아홉, 스물아홉. 와. 그러고 삼촌도 타자잖아. 어떤 것까지 한 줄 알아? 연습할 때? 자세 가르쳐줬잖아, 타격 자세. 그러면 팔이 들리고 어깨가 들리고 이러잖아. 팔이 못 들리게 여기에 고무줄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연습까지 했어. 못 들리게. 어떤 건지. 어떤 건지? 보여줘볼까? 재현을 해줘볼까? 재민아, 어떻게 했냐면 삼촌은 삼촌 이거 다 크고 나서 이렇게 묶임을 당했어.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묶어서. 때부터 습관이 잘못돼 있으면 이걸 진짜 커서도 계속 해야 된다. 진짜 이 고무줄이 이거는 그래도 좀 늘어나잖아 재민아. 삼촌이 이거 그 타이어 고무줄 있거든. 그걸 이렇게 묶어서 이 팔이 안 들리게 그냥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타격을 하면. 와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자꾸 자세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이제 몸이 치워졌었지. 재민아 그럼 먼저 쳐볼까 우리? 자 재민 쳐봐. 일단 폼 이쁘다. 괜찮습니다. 아, 좀 높았다. 자, 한번 하나 더. 좀 맞춘다. 진짜요. 타이밍 잡는다. 칠 때 재민아. 응? 지금 상체가 너무 이렇게 들려버려. 무슨 말인지 알지? 먼저 열리지. 반듯하게 돌아야지 공이 날아왔을 때 정확히 맞을 수 있는데 너무 공이 나올 때 이렇게 들려버리니까 지금 헛스윙 나오고 공이 지금 정확히 안 맞는 거야. 그렇게 한번 쳐봐. 원포인트 레슨 했어요. 다르다. 교정 전에는 방망이가 좀 쳐져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또 잘 맞아서 가는구나. 그렇게 변화하는 공도 나중에 투쓰리 변화골 던져도 너가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어. 혜영 삼촌이 알려준 대로 하더니 칠 때 공이 떴어요. 자 재민아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치고 나서 달리는 것까지. 달려! 우와. 달려! 달려! 일로와 일로와. 재민아 일루로 뛰어가는데 너가 여기서 스윙을 했어. 근데 공을 방망이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달려가면 늦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너가 타격을 했으면 이렇게 놔두고 가야지. 이렇게 놔두고 가야지. 그냥 회전 한 대로 방망이 놔두고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니까 그냥 일루 쪽에다 던져야 되는구나. 자기 스윙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뛰어야 되는데 스윙을 제대로 정확하게 안 하고 그걸 잔다라고.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알았지? 왼손 타자가 유리한 점이 뭐야? 1루에 가깝잖아. 오른손 타자보다. 그게 정말 좌타자의 장점이거든요. 저게. 네, 근데 그 장점을 못 살리고 있었던 거죠. 세게 달려. 치고. 뛰어. 뛰어. 근데 이게 습관이네요. 재민이가. 또. 일로와. 일로와. 네? 일로와. 또 이렇게 했어. 방망이 여기다 놨었는데 또. 그대로 자연스럽게 걷지. 자연스럽게. 그렇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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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게 하면 훨씬 빠르잖아, 지금. 저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번트도 한번 해볼까? 확실히 대고 뛰어.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던지면 이게 정확히 탁 여기다가 이게 정확히 탁 여기다가. 아 그게 뭐니까 이제 이대웅 선수가 저게 전문이죠. 치니까 치는 거보다는 저걸로 해서 간신히 살아가서. 왜 또 간신이야. 마음만 급해서 삼촌한테 던지면 되면은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안타를 만들 수가 없어. 빠르게. 그렇지! 잘했다! 나이스!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딱 대고. 좋았어, 이거는 안타야. 자, 그러면 도루 연습 조금. 도루 연습 조금. 도루왕. 아, 도루왕이죠. 도루왕의 도루 연습. 뛰어, 뛰었어. 빨리. 도루가 제일 자신이 있어요. 도루 저거 타이밍이지, 타이밍. 여기가 홈, 1루, 2루, 3루. 그러니까 이제 리드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했어, 원래는? 자, 리드해봐, 리드. 아, 진짜. 그렇지. 귀한 시간이다, 그렇죠? 그렇지. 안 돼.
너 방금 어떻게 나왔어? 왜, 왜? 고로 왕인데, 어, 맞는데? 우리 재민이. 이렇게 나갔지? 응. 이렇게 나가면 변제하면 어떻게 들어갈까? 못 들어가. 아. 다시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스텝이 뒤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옆으로. 어, 야구 할 게 많은 스포츠네. 이렇게 아, 야구 굉장히 계속.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디테일함으로 아니까 더 그렇지. 어렵다. 아빠한테 빨리. 계속. 그렇지. 아빠한테 빨리. 어, 지금 잘한다. 봉준근 선수가 견제를 정말 국내 선수 중에 가장 잘했어요. 네. 견제 하나는 진짜 병인용보다는 잘하니까. 네. 병인용은 오른손이니까 등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리 견제를 잘하셔도 아웃을 시키는 견제가 아닌 이제 니들을 좀 줄이게 하는 견제를 이제 하는 거에 좋으셨고.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저는 등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던졌다가 이번엔 하나, 둘, 셋. 네, 타고 던졌다가 이걸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꾸는 거죠, 템포를. 아~ 네, 그러면 주자 입장에서는 어, 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좋아한다. 과속이야. 아직 덜 힘든데? 더 뛰어, 더 뛰어. 그러면 우리 이제 힘든 달리기 운동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어? 정말 어, 타자로서 도움되는 운동 뿐만 아니고 이 이런 운동들이 다른 종목들은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야구는 안 하는 줄 아는 말이에요. 스텝. 야구의 제일 중요한 게 스텝이잖아. 스텝. 아 야구도 스텝이 중요하구나. 중요하다고. 모든 종목의 공통점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중에 가장 기본이 보폭 그리고 스텝을 정확하게 아는 선수들이 폼이 안 무너져요. 그거를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스텝업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동작을 한번 해보자요. 자 몸풀기 자세로 자 달리는 폼으로 3층부터 할게. 자, 한 칸씩에 두 개 이렇게. 오! 출발, 재민이. 다리 무릎 더 들고.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오, 잘하는데? 약간 난이도 있는 걸로 해줘야 될 것 같아. 난이도 있는 거? 재민이가 다 잘해가지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오! 와, 진짜 잘하는 거야, 진짜. 재민이 해봐! 빠르다. 진짜 빠르다. 그렇지! 재민이 진짜 빠르다. 잘하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초 한 번 재봐야겠는데, 초 한번 재봐야 이거? 재봐야 되겠다. 형부터 한 번 초 한 번 해볼까? 네. 저게 가다 보면. 저게 가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 뭐지? 나 진짜 재민이 한번 해볼까, 그럼? 재민이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가르쳐주면 바로 습득하니까. 잘해. 스펀지야. 와, 아, 좋아졌다, 좋아졌다. 발이 안 보여. 끝까지! 제일 잘해요. 끝까지! 3초 9인. 3초! 와! 와! 손이 좀 더 이렇게 손이 좀 자연스럽게 해도 손이 너무 내려가 있는데? 그런 건, 아. 그런 건 안 보였나 보죠? 네. 어, 선수가 이걸 많이 하니까. 다리만 봤었어요. 어,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은 손도 같이 가는데 그렇지. 아직 재민이는 처음이니까 아, 처음이니까 수비 연습 그러면 한번 하자. 땅볼도 잡고 뜬금도 잡고. 재민이 일단 형 한번 하는 거 보자. 재민이 어느 정도인지. 땅볼 하나, 땅볼 하나. 땅볼. 땅볼 하나, 땅볼 하나. 땅볼. 아 그때 연습했던 거. 아 끝까지. 너무 잘하더라고. 자. 어 좋다. 자 하나 더. 하드공으로? 하드공으로? 그렇지. 아빠가 연습을 너무 많이 시켰나 봐. 땅볼은 조금 문제 없는 것 같아. 플라이볼 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플라이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플라이볼. 어렸을 때는 플라이볼이 어렵죠. 무서워요 일단은. 저도 은퇴할 때까지도 공이 무서웠는데 공이 플라이가 뜨면은 이제 정말 두려워요. 플레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쫓아가, 쫓아가.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아, 나 이거 잡았어야 돼. 아, 나 이거 잡았어야 돼. 왜 안 잡아? 아빠 이제 끝까지 해야지, 재민아. 어. 인플레이인데. 이유가 있나? 아,
아, 이런 훈련을 처음 해봐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계속 수비를 하면서 뭔가 포기해버리는 느낌인데? 왜 안 가? 가야지, 쫓아가야지. 안 보인다니까. 보여서 저렇게까지는 해보진 않았던 거야. 글러브로 이제 이렇게 하고 가다 보면 공이 사라져요. 그게 뭐 해도 맞춰지고 그 저 왜 야간 경기할 때 라이터. 그렇죠. 라이터에 라이트에 들어가면 그게 그게 들어가게 되면. 네,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팬들이 야 프로 선수인데 저것도 못 잡아라고 하는데 그 선수도 굉장히 당황해 있죠. 공이 사라졌는데 잡을 수가 없어. 아, 빛 때문에. 빛 때문에. 아, 축구공도 사라지는데 야구공은 더 작은데 그러니까. 거기다 더 빠르니까 야구공. 그 우리. 중학생 야구부 있었는데 여기 애가 어느 날 시퍼레져가지고 와요. 그러냐면 예. 공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근데 맞았다고. 이 안경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있잖아. 아 근데 선글라스를 껴도 사라지는 거는 안 보여. 아 그렇구나. 약간 눈부심이 좀 덜한 거지. 야구장이 햇볕이 어디 있는지 상관이 없잖아, 그지? 무조건 공은 잡아야 돼. 햇볕에 가려도 저것도. 공은 무조건 쫓아가야 돼. 재민아 플레이 끝까지 해. 그거 버릇되면 안 좋아. 그렇지. 버릇될까봐 끝까지 하라는 거야. 재민아! 재민아! 어, 잡았어? 재민아! 재민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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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일로! 어, 잡았다. 어휴, 잘했어. 봤어요, 방금? 글러브 끝까지 여기 가슴에 있는 거? 와! 잡는 거 어렵네요. 저 진짜 어려워요. 어땠어, 재민아? 어땠어, 재민아? 왜 울어, 왜?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재민이가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승부욕도 강하고 근데 괜찮아 솔직하게 해야지 더 운동선수로서 성격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런 승부욕 진짜 분해가지고 울고 있는 거 봐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맞아 잘했어, 잘했어 근데 재밌어. 진짜 잘 잡았어 재민아 잘했어 진짜 잘했어 프로 선수들 앞에서 야구 하려니까 승부욕이 올라왔어요